가을이면 어김없이 서해 주꾸미 대첩에 뛰어든다는 벨리보트 동호회 사람들. 벨리보트는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답니다. 주꾸미 낚시는 가까운 연안에서도 가능해 보트 낚시를 즐기기에는 제격이랍니다. 오늘 목표는 어떻게 돼요? 저 주꾸미 100마리. 100마리? 네, 껌이죠. 오늘 목표 300마리. 진짜 그 정도 돼요? 저는 그 정도 잡아요. 다들 포부와 자신감이 대단하죠. 벨리보트는 페달이나 노를 저어갈 수도 있고 모터로도 달릴 수 있다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을 바다로 나들이 나온 기분이랍니다. 열심히 밟아. 안 힘드세요? 페달이 힘들지가 않아요. 등록하면서 웬만한 자전거 타면 느낌하고 그대로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이, 혼자 양산을 피셨네요. 아, 네. 주꾸미 잡을 때는 날이 더워서 가지고 이제 살도 부작용 이제 우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보트의 매력은 뭔가요? 제가 나오고 싶을 때 이게 안에 나올 수 있고 시간에는 구해 나가는 게 없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나오면은 힐링되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아이와 반려견까지 태운 가족도 가을 주꾸미 찾아 소풍 나왔습니다. 아, 제가 워낙 낚시를 좋아하고 그 예전부터 와이프랑 같이 낚시를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 태어나고 난 산 동안 안 하다가 이제 데리고 다닐만 하니까 요번 달에 요번 연도에 손가락을 해봐요. 네, 재밌어요. 네, 손맛도 있고 네, 즐거움, 보는 즐거움도 있고 네네. 배 타니까 또 레저가 뜨기도 하고 바위 틈이나 모래펄이 많은 보령 앞바다는 주꾸미가 서식하기 좋은 최고의 어장. 낚싯대를 들이우자 입질과 함께 주꾸미들이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주꾸미 낚시는 별 기술 없이도 어렵지 않게 손맛을 볼 수 있어 초보들도 즐길 수 있는 생활 낚시로 자리 잡았답니다. 잡으셨어요? 네. 네. 내리세요. 이 짜릿한 손맛을 쉴 새 없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주꾸미 낚시의 즐거움. 와, 벌써 이렇게 잡으셨어요? 얼마 못 잡은 건데. 갑오징어가 좀 크죠? 하나는 작고 하나는 좀 크고. 백조기가 끝나고 주꾸미 잡을 시기가 딱 오면은 그때는 이제 아, 가을이구나 하는 거죠, 이제. 아, 또 온 게 아니었구나. 주꾸미 낚시 매력이라면은 일단 많이 잡는 거예요. 광어, 뭐 우럭, 농어 이런 낚시는 한 마리 두 마리 싸움이거든요. 근데 주꾸미는 쉴 새 없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 맛에 하거든요. 주꾸미가 있는 포인트를 찾아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벨리보트 낚시의 가장 큰 매력이랍니다. 저희는 저희가 낚시꾼이기도 하고 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얼만큼 잘 나오는 곳에 갖다 대놓고 낚시를 하느냐가 조과의 가장 큰 그 포인트가 아닐까? 오늘 주꾸미 대첩의 결과는 어떨까요? 알았나? 얼마나? 한 50마리? 그냥 자연히 죽은 만큼만 잡았습니다. 갑오징어도 한 마리 잡았어요. 이거 정도면은요 되게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진짜 지난주에 진짜 180마리 잡았어요. 150마리 잡았어요. 아, 근데 오늘 근데 뭐 다른 데도 잘 안 났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네요. 속상하네요. 몇 마리나 오늘 잡으신 것 같아요? 한 50수 한 것 같습니다. 50수? 예. 어우, 이거는 문꾸미인데? 문어 닮은 주꾸미. 어, 두 마리 개측 103.3g 두 마리 합산. 예, 어우 씨알바. 예. 오늘 많이 잡았어요? 그럴 리가요. 아, 그럴 리가요. 네. 두 마리 개측 86.4. 우리나라 주꾸미 알죠? 구별하는 거 여기 금색 띠.
금띠가 있어요. 어, 그렇군요. 네. 네. 양쪽에 하나씩. 축하고 보트 동호에서 주최한 왕 주꾸미 시상식. 주꾸미 두 마리 합산. 영광의 1등. 압도적이에요. 136.7g을 잡으신 엔터 오명근님. 오~ 오~ 우리 오명근님은 영광의 위너 상패. 원래 번춘에는 이거 없는데 오늘 특별상으로. 직접 잡은 주꾸미를 두 마리씩 보태서 주꾸미 파티도 연답니다. 맛있고 얼큰하고 시원한 짬뽕 쌀국수를 할 겁니다. 자, 이건 나 볼까요? 와. 주꾸미가 익으면 다리가 이렇게 쫙 벌어지고 빨갛게 이렇게 빨갛게 되면은 다 익은 거예요. 물 좀 부어주실래요? 오늘의 메뉴는 고추기름 듬뿍 넣어 불맛을 낸 주꾸미 짬뽕. 짜릿한 손맛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먹는 재미. 이 가을을 그토록 기다려왔던 것도 바로 이 한 그릇의 행복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직접 잡은 주꾸미를 가족과 동료와 함께 나누는 이 기쁨에 낚시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야, 일단 우리 동료들이 잡아서 같이 먹는다는 거에 환상적인 맛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안 드셔보신 분들은 낚시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낚시는 먹기 위해서 하고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금어기가 풀리는 9월이면 조용한 섬 마을 원산도도 낚시꾼들로 들썩입니다. 원산도 앞바다는 예로부터 주꾸미 황금어장. 해저 터널과 다리가 생기면서 낚시꾼들에게 새로운 주꾸미 낚시 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낚싯배 예약은 이미 연초부터 만석. 9월에서 11월까지는 주꾸미 갑오징어가 이 시기에 물리니까 상당히 많이들 오십니다. 무더위가 지나간 가을은 선상 낚시 즐기기엔 최고의 계절. 이날을 1년이나 기다려왔답니다. 이날을 기다려오셨겠네요. 그렇죠. 1년 전부터 막 예약을 하고 오니까요. 선생님은 언제 예약하셨나요? 저는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지금 갑자기 일정이 좀 비어서 갑자기 연락을 해서 오게 됐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1년 전부터 예약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연초부터. 저 누구랑 오셨어요? 남편이랑 왔습니다. 아유, 저기 좋은 취미 갖고 계시네요. 예. 부부가 함께하기에. 힐링이 돼요, 오면은. 제가 좋아하니까 억지로 오세요. 억지로 오는 거예요. 아, 그게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일반적인 부부들이 남편이 가면은 여자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데 저희하고 반대예요. 아내분이 더 좋아하세요, 낚시를. 그러니까요. 잡아가고 기쁜 모습 보면 좋잖아요. 네. 아니, 너무 재밌어요. 아우, 너무 귀엽다. 잡는 것보다 나와서 하늘도 보고 그냥 답답한 거 풀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가슴이 뻥 뚫린다 그러나? 왔어요, 왔어. 낚싯대 들이우기 무섭게 어김없이 도착한 가을 바다의 선물 주꾸미. 어!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산란철인 봄에는 소라 껍데기로 잡지만 가을에는 먹이를 찾아 활동을 시작하는 주꾸미를 낚시로 잡는답니다. 아무래도 마릿수로 말하면 주꾸미만큼 많이 나온 건 없죠. 자, 바닥이 좀 거칩니다. 조심들 하세요. 근데 여기 갑오징어 포인트입니다. 갑오징어 왔네. 치는 거 보니까. 묵직해요? 네, 가비 같아요. 이맘때는 주꾸미 친구 갑오징어도 제철. 지금부터 늦가을까지 몸집을 키워간답니다. 주꾸미 손맛 보러 온 사람들로 수백 척의 배들이 몰려든다는 서해 앞바다. 주꾸미 대첩이라 불릴 만큼 낚시 전쟁이 벌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위치는
위치하신 곳은 암초가 있는 지역으로 많이 위험하오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레저 활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맘때 낚싯배들 사이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해양경찰. 지금 다 주꾸미 잡는 배들입니다. 보통 몇 척으로 추산하고 계신가요? 지금 대략 보니까 80여 척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이보다 더 많을 때도 많고요? 예, 몰릴 때는 뭐 100여 척, 200여 척까지 몰립니다. 전쟁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쭈꾸미도 나는 지역에서 좀 나니까 한번 그쪽에 터졌다 하면 낚시어선들이 막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안전 사고에 대비해 늘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현 위치는 수상 레저 허가 구역입니다. 현 위치에서 허가 받지 않으시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레저 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배들 오는 거 조심하라고 그래. 전방 레저버트 잠시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 바다 위 단속도 강화되는 시기인데요. 네. 저희가 계속 방송을 했는데 하셔가지고 검문 검색을 하게 됐으니까.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여부 등 해양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것이 주꾸미 낚시 포인트를 둘러싼 자리 싸움. 포인트 최대한 저 성의를 다해서 보실 테니까 좀 제발 좀 많이 좀 낚으십시오. 선장님들의 포인트 눈썰미가 그날 조황을 좌우한답니다. 포인트를 기존에 낚시를 하면서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아, 여기가 잘 물리더라. 그러면 거기 가면은 확률이 높죠. 물릴 확률이. 아, 저 불러오셨구나. 불러오셨어요? 네. 아, 선장님 이제 불러다 줘서 이제 잡 올리는 거 아니에요. 주꾸미 황금 포인트를 만나면 통발 채우는 건 시간 문제. 잘 잡혀요? 40마리 잡았어요. 네? 40마리. 40마리? 50마리요. 50마리. 많이 잡으신 건가요?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네? 보통이요. 저는 초짜라. 어느 나라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100개로 넘은 것 같아요. 주꾸미 손맛 보느라 배꼽시계 올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점심 식사 하시겠습니다. 허기진 배를 달래주는 건 낚싯배에서 나눠주는 선상 도시락. 이 맛에 낚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우전대에 서 있어서 너무 호기가 져요. 꿀맛이에요. 조금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이 맛에 낚시하는 거예요. 꼬박 1년을 기다려온 손맛. 선상 낚시꾼들에게 가을은 축복의 계절. 줄줄이 걸려드는 주꾸미와 함께 이 가을의 행복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중입니다.